여러분 반갑습니다. 뽕셰프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국민 요리인 미트로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유럽으로 날아가 영국의 국민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로스트 비프입니다. 특히 영국인들이 일요일마다 즐겨 먹는 요리라 하여 썬데이 로스트라고 불리는 요리기도 합니다. 로스트 비프는 굽다의 로스트 쇠고기에 비프가 만나 구운 쇠고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영국도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영국의 근위병들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특전 중에 하나가 쇠고기를 넣은 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위병들의 별명이 비피터라는 쇠고기를 먹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소고기를 참 많이 먹는데요. 코로나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이 점점 불어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식욕을 참던지 거울 속에 거대해지는 내 모습을 참던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 뽕셰프는 고기 요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본격적으로 로스트 비프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고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유구 채끝 등심 덩어리 800g을 32,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고기가 아주 색깔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나를. 죄송합니다. 고기의 핏물을 제거하고 나면 평평해진 고기를 두툼하게 만들어줍니다. 고기의 형태가 덜하고 나면 굽는 동안 고기의 형태를 이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실로 단단히 묶어주겠습니다. 고기를 꽁꽁 묶어주면 왠지 육즙도 꽁꽁 가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뽕셰프 채널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자로 꽁꽁 묶어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실로 묶어주고 나면 마리네이드를 해야겠죠. 모든 면에 소금과 후추 그리고 로즈마리를 뿌려주고 꼼꼼히 눌러준 후에 올리브유도 촉촉하게 발라줍니다. 고기를 사랑하는 저를 가장 마음 들뜨게 하는 장면입니다. 생고기와 오일의 만남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기는 상온에 1시간 정도 둬서 간도 배고 고기 내부의 참기도 최대한 빠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고기를 숙성하는 동안 로스트 비프와 함께 먹을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감자, 당근, 피망, 양파, 새송이, 버섯입니다. 그냥 적당한 크기로 깍둑 썰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무료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럼 로스트 비프 본격 조리 들어갑니다. 소큐트 버너에 풀코팅 후라이팬을 얹고 오일을 3바퀴만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고기를 구워낸 기름으로 나중에 그레이비 소스를 만들어야 하니까 오일을 너무 많이 두르면 나중에 그레이비가 느끼해서 속이 니길니길 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딱 3바퀴가 적당합니다. 온도가 충분히 올라오면 마리네이드 된 소중한 채끝 등심을 올려줍니다. 강하고 빠르게 어떻게 꼼꼼하게 모든 면을 시어링 해줍니다. 겉부분에 육즙만 흘려보내주고 내부의 육즙은 단단히 가둬줍니다. 겉부분의 육즙은 그레이비 소스의 풍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라 한 방울의 육즙도 놓치지 않은 셈이 되겠죠. 육 좀 내꺼야. 죄송합니다. 시어링이 완료되면 고기는 바로 건져주세요. 다음으로 에어프라이어용 팬에 아까 준비해둔 야채들을 골고루 깔아주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녹인 기버터를 야채 위로 골고루 뿌려줍니다. 소금과 후추도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야채 위로 육즙 을 가둔 채끝 등심을 살포시 얹어주시고 온도계를 꽂은 후 에어프라이어로 직행합니다. 저는 온도계를 사용해서 미디움 레어 최종 심부 온도 54도를 목표로 조리할 건데요. 댓글로 온도계가 없으신 시청자분들이 시간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채끝 등심 미디움 레어를 에어프라이어로 얼마나 오랫동안 돌리면 되는지 시간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준은 채끝 등심 800g 기준입니다. 조리하시는 양에 따라 조금은 시간 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레스팅을 하는 동안 2도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 고기는 에어프라이어에서 52도까지만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어링하는 시간에 따라 상온 숙성하는 시간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온도계 하나 구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인터넷으로 1-2만원 정도면 괜찮은 온도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설정 온도는 210도 또는 190도로 많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130도로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어링 후 현재 고기 심부 온도 대략 25도 정도인데 52도까지 130도로 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고기를 익히는 동안 고기에 뿌려 먹을 그레이비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고기를 시어링하고 난 육즙을 이용해 만들어 볼 건데요. 건더기 재료는 오로지 마늘만 뿌개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풍미를 더해주기 위해 기버터도 한 스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달달달 볶아줍니다. 마늘과 버터향이 맛깔나게 올라오면 레드와인 100ml를 넣어준 후 끓이면서 알코올을 날려줍니다. 어느 정도 졸여지면 간간하게 굴소스 두 스푼에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전분가루를 이용해 원하는 농도로 걸쭉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만든
만드는 건 뿌려먹는 소스라기보다는 얹어먹는 토핑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넣고 있는 재료 모두 맛있는 것들이라 섞여도 웬만하면 맛있으니 나만의 그레이비를 만들어보세요. 색깔 좋고 냄새 좋고. 고기의 신부온도가 52도에 도달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서 꺼낸 후 종이호일로 싸서 10분간 레스팅을 진행합니다. 고기 아래 깔려있던 야채는 덜 익었을 겁니다. 고기 레스팅을 진행하는 동안 200도로 10분 더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팅이 완료되었습니다. 고기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우와, 대박 아닙니까? 어삼,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썸네일 뽑고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아름답죠?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그레이비 소스 얹어서 하나 먹어볼게요. So amazing. 와, amazing. 하네, 징하게 맛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오래 기다린 귀여운 두 딸도 한 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양해 줄게. 먹자. 맛있어? 오늘 영국으로 날아간 뽕셰의 로스트 비프 어떠셨나요? 비주얼만큼이나 정말 맛있는 요리였습니다. 로스트 비프 덕에 가족의 아침상이 아주 푸짐해졌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맛깔나게 로스트 비프 만들어서 사랑하는 가족 또는 연인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뽕셰만 따라오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뽕셰의 주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맛깔난 요리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빠.